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을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,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? 밑면의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지? 네. 이렇게 자른다고 했을 때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이라고 했으면은 중심. 하여튼 축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? 네. 하나. 그럼 어떻게 자르는 거야? 이렇게 자르는 거가 되겠지? 네. 넓이는 얼마? 45. 얼마? 45가 되겠네. 네. 됐어? 또 이미 나는 거.